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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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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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비의 신주 나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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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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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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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비의 진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또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또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열린연합교회의 목사님, 선생님들, 또 모든 학생들을 늘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또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조원웅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도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알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많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하루는 이 두 명의 청년이 그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이 두 명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배추, 여러분 알죠? 배추. 배추를 옮겨 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배추를 옮겨 심으세요. 뿌리가 하늘로 가고 이파리가 땅에 박히게 그렇게 배추를 옮겨 심어 놓으세요. 이 말씀만 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청년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추를 옮겨 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어떻게 뿌리가 하늘로 가고 이파리가 땅에 박혀? 배추가 말라 죽잖아.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 거야. 내가 이렇게 뿌리를 이 땅에 딱 박고 올바르게 배추를 심어 놓으면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뿌리를 땅에 박고 이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배추를 옮겨 심었어요. 근데 한 명의 청년은요, 정말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뿌리가 하늘로 가고 이파리가 땅에 박히도록 그렇게 배추를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배추를 옮겨 심는 걸 보고 나서 한 명의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뿌리가 하늘로 가고 이파리가 땅에 박히도록 배추를 옮겨 심은 사람을 그 선생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배추를 옮겨 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 이 선생님의 말씀한 그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순종 많이 들어봤죠? 이 순종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순종을 하지 못해서 순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철저히
공격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즉 사울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 땅에 있는 또 아말렉 사람들을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울이 받아듣고 나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고 실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살려온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너무나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살려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사무엘!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제가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울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이런 소리죠. 들었어요? 들었어요? 갑자기 수많은 양,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저 양, 소를 살려왔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양,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남겨온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를 왜 모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음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80%, 90%는 사울이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80%, 90% 순종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10%? 50%? 아니면 90%? 아니면 내 마음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 정도는 순종한 거야. 이 정도는 순종한 것 같아. 나는 만족해. 이런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100%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나의 만족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너무 많잖아. 우리가 어떤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은데 목사님 그 중에 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세 가지를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목사님이 세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와 계심에 감사, 코로나 기간이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받을 수 있음에 감사, 내 피가 크고 건강해짐에 감사, 가끔 게임도 할 수 있음에 감사. 엄청 감사거리가 많잖아요. 그 수많은 감사거리들 내가 기억하면서, 혹은 뭐 시험 문제를 틀리거나 혹은 친구랑 다퉜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유년부 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없애고 모든 생명을 죽이는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고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죽였어요. 또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쓸모없고 약한 것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꾸짖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기억하기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네 가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들을 읽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체크하는 것이에요.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첫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네, 맞죠? 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애고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나요? 자, 아니죠. X.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네 개의 문장으로 팩트체크를 해보았어요. 어땠나요? 내용이 성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랐어요. 사울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말씀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함께 핵심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사울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아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실천하기의 순종 내용을 보면서 나의 순종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은
세모를 넣어보세요. 1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자, 저는 5. 2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즘에 불평이 좀 늘었어요. 3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따라요. 4번, 친구들과 늘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해요. 네. 5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숨기는 게 있어요. 6번, 친구의 것을 욕심내거나 몰래 훔치지 않아요. 요즘 게임 욕심이 있어서 친구들 아이템이 욕심나요. 7번, 믿음의 말을 해요. 네. 8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요. 네. 9번, 친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요. 요즘 게임 때문에 잘 못하고 있어요. 10번, 매일 기도해요. 네. 자, 이렇게 10개의 순종 내용을 차례대로 다 체크했다면, 이제 다음 활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체크한 것 중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들, 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의 번호를 아래에 적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몇 개나 될까요?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 세모나 X 모두 같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은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여기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번호를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잘 못하는 것은 2번, 5번, 6번, 9번.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짐해야 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해요 라고 다짐을 해봤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봤나요? 자, 우리가 체크한 것들 중에서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와 가정, 학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결단을 앞으로의 다짐칸에 선생님처럼 같이 써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짐한 대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봐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에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오늘 우리가 다짐한 대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바이블 초등부 공과 시작합니다. 34과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요? 오늘 배울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를 확인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키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향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는데요.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순종하기보다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찾아 브로그의 X표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세요. 자, 34과 브록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X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3절,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양과 소를 남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남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요? 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치라고 하셨나요? 네, 3절 말씀에 보면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었나요? 맞는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해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속으로 살펴봅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부분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고 순종 그래프와 불순종의 그래프의 점수를 색칠해 보세요. 이 활동을 하실 때는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부분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두 가지 질문을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나의 행동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볼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장난감과 핸드폰이 더 좋아요. 자, 어떤 문장에 더 가깝나요? 체크해 주시고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입으로 화가 나면 욕을 해요. 더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핸드폰을 꺼두어요.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자주 보게 돼요. 네, 핸드폰을 꺼두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순종해요. 네, 여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 회개해요. 거짓말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각 하나당
20점씩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라서요. 60점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요. 40점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색칠해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0점 점수를 색연필로 색칠해 주세요. 자, 불순종 그래프에도 40점 표시한 후에 색칠해 주세요.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적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기쁘게 실천하겠습니다. 자, 사인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34과 모든 공과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바이블 초등부 미션북 시작합니다. 34과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요? QR코드를 통해서 성경 스토리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미션 확인합니다. 요절 챈트 쓰고 챈트 따라하기 활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하시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적어주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죠.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아들들의 이름에 먼저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엘리압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줄로 그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요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인데요. QR코드를 확인하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가사를 적어주세요. 한주군의 궁금했던 내용들은요. 잊어버리지 않게 잘 적었다가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체크합니다. 복습앱 확인하신 후에 체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수행 후에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34과 미션북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